아, 머리도 안 감았습니다. 뭐 어쩌라는 겁니까? 예? 아, 반갑습니다. 아. 아니면 뭐 CCA 주스라도? 아, CCA 주스 좀 줘라. 형 오늘 예민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몰라. 그건 예민할지 안 예민할지는 그건 당연히 여러분들 주머니 사정에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지갑을 여느냐, 여러분들이 지갑을 여는 각도가, 여러분들이 지갑 속에 있는 그 시청료가 오늘 나의 예민도를 움직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틀은 짧은 것입니까? 예? 내가 일하는 5일은 왜 이렇게 길고 내가 쉬는 이틀은 왜 이렇게 짧은 거야? 잘 지내셨는 경우에? 우리 개동 써서 오고. 이따 끝. 아, 죽겠다. 어? 좀 시원해지면 이따 방금. 아이고. 어? 짜장해. 감사합니다. 야마. 기분 좋게 가자. 야마, 네가 그러면 너, 야, 이 자식, 이거 스피또 이거, 야 임마, 이 자식, 이거 스피또 이거, 이 자식 고마워. 아, 이 자식, 이거 노튜브가 또, 예? 야, 이거 아주, 야, 진짜 고맙다. 여러분들 빨리 스피또 긁어. 빨리 여러분들도 스피또를 긁어서 1등 당첨돼서 나에게 뽀찌를 주란 말이야. 야, 고맙다, 노튜브. 아, 노튜브가, 야, 나 기대도 안 했어, 사실. 이 녀석, 고마워. 밥 사줄게. 이 녀석. 야, 26일 날 바이크 나온다 그러지 않았나? 8일 아닌가요? 26일 박스 까고. 26일 날 박스 까고. 네, 10월 8일 날인가? 박스 까는 거는 별로 찍을 거 없어. 박스 까는 거 별로 찍을 거 없고. 출고 될 때 형이 유튜브 찍으러 갈게. 얼굴 모자이크 해줄게. 아, 고맙다, 우리 노튜브. 만개는 채워질 거야. 만개는 뭐 알아서 뭐 채워지지 않을까. 고맙다. 야, 노튜브 때문에, 전마 때문에, 우리 단톡방에서도 스피또 긁고, 약간 우리 카페 내에서도 약간 스피또 긁는 지금 무리들이 생겼어. 아이, 스피또가 되긴 되나봐. 이게 정확하게 한 10년 전에 내 방송에서 또 이렇게 스피또 돼가지고 인터뷰하고 그 사진 다이를 딱 찍어서 인증샷 올리고, 걔가 썼던 내용이, 그 글이 아직도 카페에 있어. 걔가 썼던 게 뭐라 했냐면은, 걔가 인생 한 방은 온다. 뭐 이런 내용 관련된 거였었어. 아, 진짜로. 스피또가 또 됐네. 나도 스피또에 한 5만원 썼을걸? 지금까지 살면서? 대박. 아유, 노티브 고맙다. 너 그럼 지금 바이크에다가 쓴 거, 너 바이크 얼마 쓴 거야? 총 적해가지고? 지금 BMW 행사해가지고 너 겁나 싸게 산 건데. 이 개 같은 바이크판. 내가 살 때는 3,570만원에다가 3박스 그냥 서비스로 주고, 그거 말고는 딱히 없었는데, 요즘은 신차 가격이 예엔병을 한 500만원 깎아줘버리더만. 쌍놈의 새끼들. 바이크판 이 개놈의 새끼들. 제조사 개놈의 개 상렬의 새끼들. 에라이 개자식들. 진짜 펫. 아우, 생각할수록 열받네. 혼다, 야마, 가와사키, BMW, 이 상렬의 새끼들. 아, KTM도 마찬가지야. 이 개놈의 새끼들. 욕을 졸라 먹어야 돼. 그니까 진짜 우리나라 아무래도 라이더들이 소수민족이다 보니까 그만큼 폭리를 취하고 있었으면서, 악성 재고 같은 거 있잖아. 안 팔리는 것들. 갔다가 이제 중고로 갖다 팔아버리는 거야. 새 거 같은 중고. 말 그대로. 아, 개 씨 새끼들.
나 재작년에 샀던 KTM 바이크 있잖아, 1290 GT. 그게 지금 500만 원 깎아서 팔더만. 거기다가 더한 혜택까지. 내가 바이크 괜히 샀어. 나 진짜 생각하니까 화가 나네. 개새끼들. 아, 두가티고 뭐 마찬가지야. 어, 뭐라고? 바이크 한대더 사신 것 같은데? 바이크를 한대더 샀다고? 엠천알 아, M1000R이랑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지. 뭐 M1000R도 구매했다고? 아이고, 우리 노트북. 야, M1000R도 샀어? 너 미친놈이다. 야, 너 진짜 너 생각머리가 있는 새끼니 없는 새끼니, 물론 네 돈이지만. 야, 3.5 그거 얼마 안 돼. 뭔 바이크를 두 대를 사, 이 미치광이야. 아, 중고로? 잘했어. 중고로 사는 건 내가 추천한다. 중고로 사는 건 내가 추천해. 거품 완전 빠진 가격이잖아. 내 다음 세대. 그러니까 내가 후회하니까. 내가 바이크 세대 사고 내가 바이크에다 1억 넘게 태운 거를 매우 후회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난 뒤질 때까지 안고 갈 거야. 내 바이크 세대를 누군가가 8천만 원에 일괄 구매해주지 않는 이상 나는 바이크를 접지 않을 거야. 근데 우리 엄마가 돈 부족한 거 채워주겠대. 8천만 원 만들어주겠대. 엄마가 진짜로. 제발 바이크 접으래. 고민 중이야. 이번에 사서 그냥 죽을 때까지 안고 가고, 결혼하면은 바이크 팔고 그래야지. 우리가 약간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야, 얼굴 졸라 부었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참, 이틀이 너무 빨리 가네요. 축협 청문회 봤냐고. 저기 정문성 님인가? 그 캐스터? 달순애 라이브? 겁나 신랄하고 날카롭고 뼈아픈 비판을, 그것도 대놓고 정몽규 앞에서 저승사자 같은 얼굴로 얘기하더만. 그거 우리 카페에서 봤지. 야야, 저기 꺼버려라. 에어컨 끄고 여기 좀 열어놔라. 아, 목 아파. 저녁에는 문을 좀 열어놔. 낮에는 좀 더워. 근데 그 형이 느끼시기에 더울 것 같아가지고 아, 밖에 온도가? 켜놨어요. 네. 오늘 온도가 어떤데? 십몇도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좀 더울 텐데. 날씨, 아, 눈 아파. 눈도 아프고. 뭐라고? 22도네? 이 미쳤나? 지구, 이 새끼들, 이거 지구가 온난화가 왔나? 이 새끼들이. 열까요, 그래도? 22도네? 열어, 그냥. 더우시고. 아우 더워. 아우 더워.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열까요, 그러는데. 그럼 또형 말씀하시겠죠. 에어컨 왜안 틀어놨냐고. 아, 근데 타기 딱 좋은 날씨긴 하네. 여러분들 바이크 같은 경우는. 근데 뭐, 날씨가 애매하네. 이거 말안 되는데. 지금 집안 온도가 훨씬 더 낫냐? 여기 훨씬 시원하죠. 닫어. 닫고 그럼 하나만 틀어. 그러니까 적절함을 유지하라 말이야, 이 새끼야, 이 콘프레서 틀어놨잖아요, 자식아. 그래서. 적절함을 유지하라고, 임마. 한 거예요, 저보고. 문 열고 에어컨 틀어놓을까요, 그러면? 아, 쨕쨕쨕쨕쨕. 그 쥐새끼가 시끄럽네. 하나만 틀어, 하나만. 샤발라마. 와, 이번에 전기세 포함해갖고 얼마 나온 줄 알아? 여러분들? 집세? 아, 그, 저 뭐냐. 관리비? 187만 원 나왔어. 미친 새끼. 187만 나왔어. 20만 원 없겠네. 20만 원 없댔어. 200만 원안 넘은 게 다행이야. 내가 딱 예상했잖아. 180 얼마 나올 것 같다고. 딱 맞췄잖아. 잠을 졸라 잤네. 흑백 요리사 봤어요? 아, 너무 재밌더라. 흑백 요리사가 재밌더라.
지금 6화까지. 아니 근데 7화까지인가 봤는데 넷플릭스 이 새끼들 왜 매 주마다 4개씩만 내주다가 이번에는 왜 3개만 내줬대? 이 개새끼들. 그래야 딱 4주차 때 12부작 떨어지니까. 아니지. 맨 마지막에 3개 여기 3개 공개하면 되지. 왜 중간에 3개를 공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2개. 결승전이거든. 4, 4, 3 이렇게 공개해 주면 되잖아. 한 달 동안 술 빨고 싶대요. 아, 열받네. 그러니까 아예 공개를 처음부터 다 해버리지. 그럼 얼마나 좋아. 아, 멤버십이 또 있다 보니 그 말도 맞지. 아, 하야부사 구매했어? 정신들 차려라. 자꾸 바이크 사고 왜들 그러니? 어? 정신들 차려. 바이크들 사고 지금 미쳤나 이 남자들이 이거 결혼할 생각을 하고, 에? 그럴 저 돈 열심히 벌어 갖고 차를 살 생각을 해야지. 새끼들 자꾸 바이크 사고 말이야. 그래, 차를 사. 차 타니까 세상 편하더라. 아, 쉽겠네. 아, 붓기를 좀 낮춰야 해. 저기 CCA 주스 말 클렌징 주스 좀 줘봐봐. 피곤해. 피곤해. 하루 더 쉬고 싶어. 목이 많이 잠겼네. 목 잠겼어. 눈도 뻑뻑하고 뭔가 결막염 생길 것 같다. 열감 있으면 살짝 간지럽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아, 몸이 안 좋다. 쉬는 동안 뭐 했냐고? 여자 만났지. 쉬는 동안 여자 만나고 놀고 그랬어. 이쁜 카페도 가고 밥도 먹고 맛집도 다니고 차 옆에 태워가지고 드라이브하고 대화도 하고 너무 좋았어 이번에. 그러고 싶어. 그러고 싶다. 장어 먹으러 안 가냐고. 장어도 장어인데 내가 일단 이번에 쉬면서 하고 싶은 걸 생각해봤거든. 일단 이번 주에 라이딩 방송 한번 할 거야. 오공은 미안하지만 안 할 거야. 늦었어 뭔가. 오공은 안 할 거고 라이딩 방송하고 공포게임 저번에 하다가 한 것도 저번에 하다가 챕터 두 개인가 남겨놨는데 푸딩님이 미션으로 줬던 거 그것도 유기할게요. 5062 공포게임 62. 그리고 라이딩 방송으로 좀 대체하고 시청자 시참 게임으로 피코피코2라고 뭐 나온 거 있거든. 그거 이제 무작위 비공개로 참여하게끔 해갖고 그걸로 좀 재미를 좀 뽑아내보려고 그거 생각하고 있고 라이딩 방송 좀 하고 그런 거 여기다 좀 적어놔라. 아, 내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 뭐 들었어요? 시청자 참여. 50.
5062 하겠습니다. 소가로 열고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아, 그리고 엔터 치고 시추선 공포 게임 6위 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어쩔 건데 2. 그리고 세 번째는 푸딩님 공포 게임 6위 하겠습니다. 소가로 열고 어쩔 건데 3. 푸딩님 지송해요. 아니야, 그러면 푸딩님 좀 뭐 기분 안 좋을 것 같아. 푸딩님 지성해요. 그래서 가로 닫고. 이 세 가지를, 그래, 엔터 한 번 더 치고, 이 세 가지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이꼬르, 바이크, 라이딩, 방송. 시즌 온. 그래, 그렇게 쳐. 내 꼴인데. 자, 어떤가요? 올려야 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담백한 오프닝, 그러니까 이번 이제 그 제 방송의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 방송 재미없던데, 뭐든지 항상 부정 뿜는 새끼들 특 이꼬르 일다리 생채뷰봇 건빵 시뻘어지 들을 필요 전혀 없는 개소리. 예. 건의 무엇에 대해서 건의할 자격도 없는 개버러지 이꼬르 바로 너. 님 구독 6개월 감사합니다. 아, 푸딩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푸딩님. 아유. 왜 갑자기 구독 중이라고 떠요? 이게? 저 입장하면 뜨는 거예요. 입장하면 뜨는 거구만. 관심 밖에 싫으시대, 여러분들. 다들 흐린 눈 하세요. 푸딩님이 입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싫으시대. 예, 흐린 눈. 흐린 눈으로, 예, 무슨 일 있었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36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2. 36이라는 것은 조롱하지 마. 닉네임으로 조롱하지 마. 그냥 무슨 일 있었나요? 정도만 하지. 자. 36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2주, 3주 전부터 해왔던 것들을 이제 하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나를 잘 모르겠는 게, 내가 내일 모레 마흔인데 난 아직도 나를 모르겠어. 진짜 이제 와서 뭔가 이제 수목금토일 중에 이것들을 다 나눠갖고 토막 내갖고 좀 마무리하고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하고 방송했으면 좋겠는데, 저거를 할 때는 흥미가 있었는데 막상 지금 하려니까 흥미가 안 생겨.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솔방 미슐랭 3스타 파인다이닝 총괄 메인 헤드셰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료들이 지금 와서 또 뭔가 요리를 하기에는 이게 뭔가 좀 약간 쉰 재료야.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예, 약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네. 그래서 이제 좀 쓰레기통에 쳐 박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제가 라이딩 방송을 좀 할게요. 근데 내가 이런 풀영상의 내용 가지고 역시 참 의지도 없고 끈기도 없고 뭔가 하나 시작해갖고 제대로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진짜 이 새끼는 단기간 내에 게임을 하더라도 한두 시간 내에 엔딩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게임을 해야 되고, 아주 그 근성도 없고 1차적인 쾌락만 누리려고 한다.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끝내버리고.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텐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나도 날 잘 모르겠다. 게임 방송을 한다면 이제 피코피코2가 최근에 나왔더라고. 재밌겠더라. 시청자 무작위로 이렇게 데리고 와갖고 같이 계단을 대가리로 막 쌓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시청자들이랑 이제 내가 명령을 해갖고,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 보라고 쳐. 그러면은 야 보라색 이동해, 너 저기 가서 저기 버튼 눌러, 거기까지 가는 걸 주황색 네가 맡아갖고 저 새끼 대가리로 끌고서 저기 데려가서 버튼을 누르게 만들어. 야 노란색 너는 나 따라와. 야 초록색 너 저기 위로 가가지고 저기 위에 있는 버튼 누르고 있어. 야 파랑색 둘이 버튼 다 누르면은 그때 네가 문을 열어주면 돼. 알겠지? 거기서 네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로 막 명령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스테이지를 계속 깨서 엔딩을 보는 거야. 시청자들이랑 같이 하는 피코피코 그게 2가 나왔다니까. 피코파크 아니에요? 아, 피코피코가 아니에요. 피코파크. 네. 그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 주에 그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저 뭐야 26일이 아니라 저 지금 저 우리 시청자 중에서 나튜브 우리 또 스피도 1등 당첨돼가지고 3.5억의 쾌거를 이룬 사나이, 예. 전마 인터뷰하러 가려고 10월 8일인가? 전마 10월 8일 날 바이크 아예 출고된대. 바이크 출고된 날 인터뷰 좀 하고 유튜브에 좀 올릴 거를 좀 이렇게 찍으러 가려고. 어차피 뭐 바이크 타면 자주 만날 텐데. 그것도 있고 또 뭐 그 정도. 밀렸어? 그럼 날짜만 얘기해 줘. 가갖고 인터뷰할게. 박스 까는 건 별거 없다. 박스 까는 거 가가지고 바보같이 구경하고 있지 마라. 그냥 박스 까고 그러고 사진 이렇게 딱 찍고 이거 끝이야. 존나 재미야. 형 박스 깐 짜리 카페 있을걸? 찾아봐라 알파야. 별거 없어. 그냥 그 나무 판자로 돼 있는 게 이렇게 바이크를 안에다 담아갖고 그 갖다 이렇게 빠루로 다 떼갖고 바이크 딱 공개한 다음에 그거랑 이렇게 고객이랑 이렇게 사진 찍어주는 거야. 그게 이제 박스 까는 그런 건데, 나도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별거 아니야.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이 바이크와의 첫 시작을, 그러니까 그거야.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딱 인증샷 찍는 거야. 그런 거야. 탯줄 자르는 이벤트 같은. 그런 거라고 보면은 된다. 뭐 아무튼 여러분들은 뭐 월요일 화요일 잘 지내셨는지요? 아유. 죽지 못해 산다고? 왜 죽지 못해 살아? 나 박스 갔을 때 사진을. 아, 목이 진짜 이상하다.
여기 있네. 네, GS. 이게 끝이야. 2월 22일 날 박스를 깠지. 저거 지금 3만 5천 다 돼가요. 35,000km. 예.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크 중에서는 제일 많이 탔지. 오래 타고. 지금 중고로 팔면 얼마 나오냐고? 말도 하지마. 중고가 가격 보면은 그냥 우라통이 치밀어. 늦게 사면 늦게 살수록 개이득 보는 이 병신같은 바이크 판 구조가 너무 역겹고 토악질 나온다. 시장이 병신이야 진짜로. 손님 좀 얻고 그러면은 그냥 걔네들 저 뭐야 악성 재고 처리하듯이 그런 식으로 갖다 팔아버리고 해버리니까 가격을 단계별로 조금 조금씩 낮출 생각을 해야지. 이 새끼들 안 팔리니까 그냥 갖다가 막 중고 떨이 해버리듯이 그렇게 갖다가 막 팔아버리고 그 새 거 산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 씨발놈들. 아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내가 이 2023년 6월달 6월달에 샀던 KTM 1290 G 그 슈퍼듀크 GT 주황색 바이크 있잖아. 그거를 3,400만 원 주고 샀어. 거기다가 이제 머플러 튜닝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은 3,600 700 정도 들었을 거야. GS 가격만큼 든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신차 가격이 똑같은 게 머플러 튜닝 돼 있고 그때 내가 받았던 서비스들 다 똑같은 옵션으로 얼마에 지금 얼마에 파냐면은 2,970만 원이야. 그러니까는 500만 원을 갖다가 500만 원 6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있는 거야. 새 거를 샀는데 그러면 작년에 산 나는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존나 열받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바이크 살 일도 없고 중고로 파는 것도 우라통이 치밀고 죽을 때까지 가져갈 거야 진짜로. 열받지. 존나 짜증나지. 가격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냐 어떻게. 아 무슨 악성 재고 처리하듯이. 그러니까 늦게 가는 사람들만 늦게 사는 사람들만 개이득 보는 구조라서. 아니 이번에 조금 아까 바이크 가격 자체가 다 똥값 됐대. 그래서 나는 그치 지금 입문하면은 중고를 사는 것도 이득이고 신차 사는 것도 이득이야. 왜냐면은 그만큼 잘 안 팔렸던 거에 대해서 또 영업을 이제 막 각 이벤트 같은 걸 해갖고 엄청 영업을 할 거 아니야. 그런 거라고 봐야지. 그런 거라고 봐야지. 자동차도 달마다 프로모션으로 몇 천만원씩 손해본 사람도 있다고? 자동차판이 그렇다고? 그렇진 않을걸? 그 판은 나름대로 시장이 규모가 형성이 잘 돼있잖아.
차는 좀 덜하지. 소렌토 같은 거 하나 사놓고 몇천 킬로 굴리고 한 몇만 킬로 굴리고 그러고 나서 5만 딱 되기 전에 뭐 4만 2천 대나 뭐 4만 킬로 대나 3만 9천 킬로 대나 갖다 팔아버리면은 그렇게 크게 감가 안 쳐맞잖아. 아우디랑 BM은 대가리 깨진 사람들이고 죽어도 국산차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거 타는 거잖아. 애매한 인간들이. 아,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예. 독일 3사 죽어도 포기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따지면 바이크도 CT백 이런 거 감가 상각 없잖아. 야, 저 가짜는 새끼, 저 새끼 아직도 팬가이 많았네. 너 나 한두 번 보는 거 아니지? 너 아직도 팬가이 많았구나. 아니 가만히 있어봐. 너 팬가입 할래 안 할래? 딱 네 주둥아리로 빨리 대답해라. 너 한두 번 본 새끼가 아닌데, 너 본 지 꽤나 됐는데 처음 뵙는 건데 지랄하네. 나가. 솔직하지 않은 새끼는 난 필요 없어. 나가. 닉네임 딱 봐도 오래 본 게 딱 티나는데 아직까지 팬가입을 안 하고 있어? 팬가입은 신뢰야, 신뢰. 100원은 신뢰다. 이 말 하는 것도 나도 웃기다. 최소치가 적잖아. 내가 10,000원으로 하라 그랬어. 1,000원으로 하라 그랬어. 오늘도 역시 입이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계속 건빵들한테 팬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데, 이게 좀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봐. 알뜰한 거랑 구질구질한 거랑 좀 구분하고 살아야지. 팬가입은 해야지. 형도 유튜브 볼 때 멤버십 가입 안 하잖아, 인정? 아니, 난 대신 그거 저기라자 그 프리미엄을 가입했잖아. 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했잖아. 그 비유가 다르지. 무식한 새끼야. 양은 냄비 대가리 새끼야. 아유, 비루한 새끼. 저런 강낭콩 대가리들을 보면은 진짜 안타깝네. 대가리 싹 틔우고 싶네. 어쩜 저렇게 대갈박이 몰랑몰랑할까? 응? 무식한 새끼. 오늘 또 이렇게 또 복귀하는 날에 월요일 화요일 잘 쉬면서 인류애를 착 충전하고, 거기다 날씨도 바뀌어갖고 햇살도 착 충전하고 아주 충전의 이틀을 보냈는데, 또 이제 소모하는 이틀을 또 소모하는 하루의 시작이네. 인류의 바사삭. 이번에 공정위에서 유튜브 뮤직을 끼어 팔기라면서 없앤다는 말이 있다고. 그럼 미친놈들이지, 공정이라는 새끼들이. 지가 하면 공정이고, 좀 뭔가 거대 시장이 잠식하, 야, 그렇게 따지면 쿠팡은 뭔데? 야, 쿠팡 플레이도, 축구 볼 수 있고, 해외 축구 볼 수 있고, 뭐, 이거저거 판권 사와가지고 하면은 꽤나 쓸만하고, 꽤나 경쟁력 있고, 다른 데서 못 해주는 걸 여기서 또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씨발놈들이 자기네들, 경쟁력 안 되니까 딸리니까 또 행정으로 조지고 법 개정하고. 아, 병신 같은 나라에 사는 내 잘못이야. 이 병신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내 잘못이야. 네. 하는 짓이 기가 막히게 중국
북한 따라가. 웃기지 않냐? 그런 걸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를 못하게 한다는 게 자기네들 멜론, 지니, 벅스 이런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회원 유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나마 멜론 얘네들이 그나마 이 3사 음원 3사들이 지니고 있던 게 가사가 나와. 가사 서비스가 나오니까 이제 이런 게 그래도 차별화된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용자들이 호구 바보들도 아니고 없는 곡도 많아. 판권을 못 사와서 우리나라 음원 사이트에서 음원 플랫폼에서 뭐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했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 야 얘는 똑같이 300원에 음원 얘네 회사에서는 300원에 음원 판다는데 왜 우리한테는 600원 요구해? 어? 아니 안해 사지마 어. 그럼 이용자들은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그 음악을 못 들어. 다른 데서 들어야 돼. 또 이중결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요즘은 국내에 있는 이런 뭔가 국내에 극한되지 않고 내수시장보다도 해외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팝을 요즘 많이 들어 사람들이. 나만 해도 플리에 팝이 되게 많아. 어 머프세기 고맙습니다. 나만 해도 팝을 되게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없는 음악들이 멜론에 있고 그러면은 막 현타와 되게 요즘 핫한 신의 어떤 뮤지션이 있어. 어 당연히 그 국내 사업자니까 어쩔 수 없겠지. 훨씬 더 유리하겠지 유튜브가. 그러면 차원이 다른 뭔가 다른 서비스를 어 내놓든지. 왜 자꾸 해외시장에서 자꾸 잠식되면서 그거를 왜 이용자들한테 법으로 막아갖고 어떻게든지 어 벅스랑 멜론이랑 진이랑 응? 그거를 법으로 막고 행정으로 막고 어 정부에다가 뭐 끄떡하면 해외 자본에 잠식당한다 어쩐다 어 그지랄하면서. 우리 벌써 몇 달 안 지났잖아. 해외 저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 사오는 거 자체를 어 뭐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절대 못 사게끔 하는 뭐 병신 같은 떼법. 아니 떼법도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정부 로몽한테 그냥 지들 좀 불리하면은 도와줘 정부의 몽 해가지고 정부의 몽이 딱 와가지고 바로 제재 망치 꽝꽝꽝 해가지고 국민들 병신 호구 만드는 개 쓰레기 같은 전략. 항상 이런 식이잖아. 정부의 몽 소환해가지고 개버러지 같은 새끼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문제야. 이 나라가 문제다. 어. 딱 옆나라 중국 북한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이 동아시아권의 참 개 쓰레기 같은 폐쇄적인 매우 폐쇄적인 국가야. 아닌 척 하면서도. 그래가지고 이용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때서야 어 그건 좀 우리 정부에선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네. 오케이 일단 좀 미루자. 여론 안 좋으니까. 호시탐탐 누리는 거야. 호시탐탐 누리고 있어. 결국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야 그럼 쿠팡은 뭔데? 쿠팡 플레이는 뭔데? 좋은 예시들이 너무나도 많아. 쿠팡은 뭔데? 우리는 쿠팡도 이용하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기라고 자꾸 얘기할 거면은 쿠팡은 대체 뭐냐고. 어? 가짜는 거지. 그러면 딱 이런 식으로 나온다. 어 그래? 쿠팡도 잃어볼 테야? 이 지랄 하겠지. 그러면 아이 쿠팡은 좀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되겠지. 왜냐 우리한테는 더 소중하고 더 피부에 와닿는 게 우선적이거든. 그게 바로 쿠팡이지. 로켓 배송 뭐 쿠팡 플레이. 음악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게 더 우선적이니까 그런 식이지 뭐.
저렴하건 말건. 그러니까 이 나라는 뭐부터 뜯어 고쳐야 되냐면은 망중립성, 망중립화. 요거 때문에 결국은 트위치 시장 철수시켰잖아. 시장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스크린 쿼터제, 영화 쪽에서는 스크린 쿼터제, 뭐 인터넷은 이제 망중립성, 그리고 해제를 해야지. 그 미친 트래픽 들어오는 만큼. 그러면서 유튜브랑 넷플릭스에는 찍소리도 못하는 병신 새끼들. 그리고 또 뭐 있어? 지금도 이제 뭐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이거 뭐 막는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뮤직 따로 결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라 하고 또 얘기하는 거. 그런 거지 다. 규제 존나 때리고. 병신국가야 병신국가. 앞만 봐도. 게임 쪽은 이제 또 뭐야, 게임도 무슨 뭐 몇 시간 동안 이용 못하게 셧다운제 지금 폐지되긴 했지만 그 제도, 그 병신같은 제도 유지된지도 꽤나 오래됐지. 그 유지를 꽤나 오래 했었지. 굉장히 참담하고 창피한 그건데.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국민들 거의 뭐 가축 방목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장점이 뭐 있냐 솔직한 말로. 우리나라 살면서 이제 인터넷 빠른 거? 그것도 옛날에는 그냥 인터넷 강국이었지 지금 다른 나라에 뒤쳐졌잖아. 5G로 사기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국민이 좀 열받고 뭔가 무력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려니 해 이번에도. 골 때리는 나라야 진짜. 골 때리는 나라. 축구협회도 그렇고 웃을 좀 국민들이 웃을 만한 그런 소식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거의 1년이 항상 그런 식으로 무력감과 힘듦과 스트레스와 어떤 두려움과 우울감과 모두가 지금 힘들어지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밖에 없게 되는 대한민국. 아주 암담하지. 출산율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단지 근데 대통령 바뀐다고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 그냥 바닥을 찍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성공해서 그래. 근본 없이 성공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근본이 없는 거야. 아주 좆박아 봐야 돼. 개같이 망해봐야 돼. 그 전에 난 죽겠지. 너무 좀 뭔가 이렇게 팍팍하고 좀 건조한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방종하고 싶네요. 예? 예. 방송에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딩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허겄습니다. 우리 오늘 노튜브, 예. 또 스피 또 1등 당첨자 주인공 우리 노튜브의 만개 그리고 푸딩님의 만개,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 킨지 약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정말 이런 쾌거를 누리다니 매우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 시간 가장 살맛난 한국인. 예, 감사합니다. 스피도가 무슨 뭐가 중요하냐? 푸딩도가 있는데, 예, 정말 감사합니다. 팬가이 고맙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코트는 안 망하네요. 저는 돈 빨리 많이 모아갖고 뜰라고요, 이 나라. 예, 개 같아서. 몰라, 어디 갈지. 조용한 나라 가야지. 영어요? 영어는 제 첫 번째 언어 수단인데요. 제 랭귀지 첫 번째 수단이 first가 English인데. 예. 지금 당장 인천공항 가가지고 가장 빠른 유럽 티켓 뽑아가지고 가서 뭐 지내도 전혀 어색하거나 힘든 게 없는데 저는. 예. 헬로우. My name is Taehoon Yoon. English name? My name is Kurt. I'm very famous broadcast jockey. My job is YouTuber and creator. Thank you. BJ is blow job. No, broadcast jockey. English name streamer. Yeah, streamer. 'My from' is South Korean. Where I from? I from Korean. I'm very famous superstar. Yeah. Thank you. Age? 38. Anki 뭐지? Excuse me. I can't understand you. Excuse me? I can't stand. You can understand? You cannot understand? Fuck you, go to hell. You fucking asshole. You fucking idiot. You very fucking dumbass. You very fucking coward. Your penis is very fucking small penis and you face I think your face is very fucking ugly face. Get the fuck up. What the fuck are you doing? What are you thinking about? Oh my god. 노. Your face is very fucking ugly face. You're very fucking nerd. Fucking nerd. Get the fuck are you doing? Fuck you, go to hell. Okay? Coach, you are pussy? No, I'm not pussy. Pussy is you. (웃음) 아무튼 저는 돈 많이 모아서 외국에 살라고요. 예. You small dick. No.
You small dick. 'm very fucking big dick. 아, I'm very fucking huge dick. Huge dick. 휴지, 휴지. 아니, 휴지딕은 이제 휴지심 통과한다. 아, 휴지심 통과 안 된다. 아, 그렇지, 그렇지. 휴지딕은 이제 휴지 통과 안 된다. 휴지딕이라고 하는 거죠. 네. 언어 유의, 언어 유의. 티슈딕이네요. Your penis is very fucking small, skeleton penis. Shut the fuck up. Your penis is very fucking tiny. So fucking mini. No. Your penis is very fucking micro penis. Okay, welcome. (웃음) 자, 개 잡소리들 하지 마시고 팬가입 안 하신 분들 팬가입 하시고 9월달에 시청료 납부 안 하신 분들 납부하시고 만약에 납부 안 하시고 계속 무료로 즐기시다가 제 눈 밖에 나는 경우 예 아주 모르는 사람 취급할 것입니다. 예 다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언제 마지막으로 시청료를 납부했는지 예, 항상 두 눈 불을 켜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제가 원하는 여러분들의 지속되는 시청률, 시청 그 시간 대비, 그러니까 한 달에 내 방송 보는 시간 10시간 이상 넘어간다. 그 사람들은 필히 매년 예, 수수료 포함해서 맨 1,000원이죠. 예. 그래서 100개를 쏘셔야 된다. 달에. 예. 아, 코에 염증 났네. 빵키 뭐지? 아 원추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아 원추님 생각해보니까 아 10시간 이상 달에 보는데 이번 달에 시청료 납부를 안 했네. 납부해야지. 자발적인 수단으로다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꽃은 내는 사랑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팬가입하세요. 빵과 고기 동무님 근육 몸짱 고트 단단님 에드벌룬 23개 감사합니다. 남은 거 다 가져 형 사랑해. 그래 우리 단단이도 고맙다. 단단히 고마워. 아 이제 또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또 열심히 또 방송을 또 해야 되는 쭉쭉 이어나가야 가는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 목 아파.
빵키 뭐지? 나는 핏뼈 구매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트님 시청자 만 명 찍을 때가 그립지 않나요? 아니 지금도 괜찮아. 지금도 괜찮아. 그때도 괜찮았고 지금도 괜찮았고. 왜 그때에 비해서 시청자 수가 좀 적어서 별로 안 행복해 보여? 아. 예, 방송 킨지 얼마 안 됐고. 뭐 컨텐츠 하고 하다 보면은 그치 내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내 능력에 비해서 조금 적긴 해 시청자 수가. 언젠간 이런 스타일이 더 반등할 듯. 아니야 내가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 확실히. 안 행복해 보여. 근데 또 너가 너한테 행복해 보이기 위해서 내가 또 방송하는 건 아니니까. 퀵뷰를 몇 개 준 거야? 네 개. 좋다. 먹방을 오늘 좀 해야겠다. 오늘 그래도 좀 먹방을 해야겠어. 오늘 좀 시켜 먹어. 오늘? 네. 글쎄, 가만 있어 보자. 엄마 거 소꼬리곰탕 저거 남았잖아. 아, 저 그러니까요? 저거에다 그냥 깔끔하게 밥이랑 먹어야겠다. 엄마표 소꼬리곰탕. 영도에 담배 나와도 되냐고? 나와도 돼. 나와도 돼. 아, 오늘따라 진짜 피로도가 상당하네. 오늘 정말 딱 하루만 더 쉬길 바랬었는데. 그치만 이걸 또 저를 되게 설득시켜 주신 분이 계세요. 짧게라도 해라.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푸딩님입니다. 오늘 조금 쉬어야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잘 챙겨주세요 푸딩님이. 항상 멘탈도 좀 잡아주고. 그런 분이세요. 아, 근데 나는 항상 좀 풀 영상 다시 보기 이제 들어가고 보면은 내 목소리 톤이 너무 좀 낮더라고. 텐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내가 내 영상을 보면은 항상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영도 조금만 이따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방하면서 볼게요. 먹방하면서. 엄마가 소꼬리곰탕 해준 게 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홍어 무침도 그러고.
아 근데 추석 때부터 해갖고 이렇게까지 요리를 많이 해주시고 진짜 맛있게 해줬는데 이거 아들로서 돈 한 푼 못 드리는 게 아니다 싶다. 11월 달에 해외여행으로 보답을 하자. 내가 11월 달에 해외여행으로 엄마한테 보답을 좀 해야겠어. 그냥 이 정도 정성이면 명절 때 그냥 대충 때우는 거랑 이렇게까지 엄마한테 맛있는 요리 대접받고 하니까 다르더라고. 달라. 평소에 먹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현금 미만 잡이긴 한데 현금을 챙겨드리기에는 좀 그래도 더 뭔가 성의 있지 않을까? 돈으로 머리만 잡아 이게 딱 그게 있어. 누군가한테 선물을 줬어. 누군가한테 이거 선물을 딱 줬어. 근데 이 선물이 이게 제품명이랑 이런 게 다 나와 있다 보니까 검색을 해봐. 이 얼마짜리인 게 다 나와. 아 이거 얼마짜리를 나한테 선물해줬구나. 그런 게 있거든. 그러느니 차라리 나는 현금으로 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제 뭔가 정성까지 같이 들어간 선물이라면 훨씬 더 좋아하시지. 그러니까 딸랑 돈 딸랑 던져주고 그거보단 훨씬 낫지. 마음이 다르니까. 11월에 내가 엄마한테 좀 해외여행으로 좀 보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까지 엄마한테 좋은 음식들 대접받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네요. 패키지가 아니라 그냥 같이 가려고. 같이 카센터 똑같이 홍어무침 해주자고. 왜 그래? 왜 이렇게 미친 소리? 뭔가 눈에 좀 띄는 채팅을 치면은 너가 뭐 달라 보이냐? 뭔 개소리야 이 자식아. 카센터야 그런 채팅 치지 말고 취직을 해. 취직을. 취직을 해 임마. 엄마가 나한테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주셨네. 우리 카센터가 방구석에서 방구석에서 반복되는 자유행위와 아주 그 음침함 속에서 인터넷 문화를 향유할 때 어머니는 너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드리면은 차려주시고 그러면은 내가 취직으로 보답을 해야겠다. 뭔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취직으로 보답을 해야지. 엄마가 나한테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셨네. 나도 엄마한테 된장찌개 끓여줘야지. 병신 같은 새끼. 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응? 너 처음에 들어와갖고 뭐 나한테 뭐 학군이 뭐니 그래도 내가 좋게 그래도 품어줬잖아. 팬가입 돼 있는 새끼라서. 근데 이제 와갖고 뭐? 글? 그러고 살아. 그러고 살아. 그러고. 그렇게 살아. 뭐 네 손에지 내 손에냐. 글기래. 귀여워. 그렇게 살아. 그렇게 미세 플라스틱처럼 살아. 그렇게 바다에 방류된 새끼처럼 살아. 알겠지? 미세 플라스틱 같은 새끼야. 아니 뭔가 안 좋은 일 있어도 여기다 풀면 안 되지. 풀어지냐 그게? 안 좋은 마음 딱 먹어갖고 진짜
불쾌함을 퍼뜨리려고 왔는데 위에 게이지부터 보면은 승질 날 텐데. 아, 저 새끼가 그만큼 수준이 떨어지는 새끼라면 위에 요 게이지만 봐도 열받을 텐데. 뭐야 이 새끼 방송 킨 지 한 시간 만에 2만 개를 받아? 와 열받네. 현타가 존나 온다. 나 한 달에 230 버는데. 네 가치를 올리면 되지 파스터보이야. 왜 이런 걸 보고 현타를 느껴. 남은 남 나는 나. 아. 그러면 되지. 뭐 지금 현타 올 게 뭐 나뿐이야 그러면? 그냥 썸네일 본 썸네일 보고 그냥 이렇게 마우스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내리고 있는데 21살짜리 여캠이 가만히 있어봐. 썸네일에 나오는 저 별풍선 도배지 보니까 별풍선 벽지 보니까 어림잡아 20만 개가 넘어. 저 사람은 하루에 2천만 원을 번 거야. 몇 시간에 딸깍으로 방송 키기 딸깍 누르고 방종 버튼 딸깍 누르기도 전인데 2천만 원을 번 거야. 저 여자는 나보다 10살이나 차이 나는 저 여자애는 현타 오냐 안 오냐. 여기는 모든 게 현타의 그 네 그 논리대로 보면은 방송한 사람 볼 수가 없어. 솔직히 좀 불공평하지 않냐? BJ들 앉아서 몇 시간에 몇백 벌고 평범한 일하고 한 달에 230 벌고.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평범한 일을 하라고 칼 들고 강요한 게 아니잖아. 부러우면 니도 하면 되잖아. 왜 네가 가지지 못한 매력을 가지고 방송을 해갖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 그걸로 호의호식 가는 사람 보고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하냐고. 230 벌고 그러면은 그만큼의 네가 230만 원의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어? 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너 어디 그냥 뭐 대기업 롯데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너는 장 봐야 되고 그냥 어떤 저 사장님이 운영하는 그냥 큰 마트 같은 데 가서도 식자재 마트 같은 데 큰 데 가서도 장 보면 안 돼.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데 가서는 어? 와 씨발 손님이 이만큼 많아. 와 종업원이 이렇게 많아. 너는 밥 처먹으러 가도 안 돼. 어? 야 고깃집 오랜만에 삼겹살집한테 종업원 지금 몇 명이야? 손님이 테이블마다 몇 테이블이야? 이거 한 테이블마다 얼마씩? 소주가 몇 병이야? 와 돈 존나 버네 씨발. 나 한 달에 230 버는데 이런 씨바 이런 씨바. 그러면 안 돼. 좀 생각머리 좀 고쳐먹어 빙신 새끼야. 어이? 나 하루 종일 개 노가다 하고 한 달에 230 번다. 의자에 앉아서 몇 시간인데 월급 벌면 진짜 미칠 것 같다고. 개 노가다? 뭔 노다가 뭔 노가다 하는데. 오늘 좀 넣긴 했는데 화면에 말씀하세요. 마스크 공장에서 일해? 그냥 고대냐? 그냥 하루가 고대고 막 그래? 몇 살인데? 몇 살인데? 24살? 아유 24살에 220씩 벌면서 그렇게 차곡차곡 돈 모으면은 네가 한 달 버티고 두 달 버티고 세 달 버티고 또 그 모은 돈으로 계속 시드머니 만들어갖고 뭐라도 하고 그러면은 너는 충분하지 마. 벌써부터 사회생활하고 그러고 있는데 넌 남들보다 어느 정도 앞서간 걸 수도 있어. 지금 쉬었음 세대가 몇만 인구인데 임마. 사지멀쩡하고 정신 똑바로 박혔는데 방구석에서 생각만 하고 밖에 나갖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새끼들 얼마나 많은데 한 트럭인데 임마. 넌 지금 경험을 쌓고 있고 너한테 얼마나 그 중요한 시간에. 나도 24살에 방송 시작했어 임마. 그리고 씨발로마 230 벌면은 팬가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230원이라도 상렬의 새끼야. 0.001%라도 써가지고 새끼야 팬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빌어 처먹을 새끼야. 일도 하는 새끼가. 아유 상놈의 새끼. 니네 회사 마스크 안 쓸 거야 이 새끼야. 더러운 새끼. 아유 씨발
230 벌어도 펜가입을 안 하네. 100원짜리도 안 쓰네. 개 같은 새끼. 근데 외노장님들은 230도 존나 많이 번다고 웃으면서 말하더라. 자기 나라에서 돈 보낼 수 있다고. 그치, 뭐 동남아나 이런 쪽은 좀 돈 많이 못 버니까. 근데 그 사람들 와가지고 지금 모든 힘쓰고 빡센 일은 전부 다 뭐 그쪽에서 다 가져가잖아. 우리 아파트에서도 이번에 뭐 보수공사하고 뭐 이런 데도 다 1층에 흡연장에서 대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죄다 몽골인이더라. 몽골말로 소통하더라고. 자, 한국 사람이 없구나. 그런 거 느꼈지. 아, 잠깐, 근데 막 그렇게 뭐 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냥 부럽다고만 했던 거지. 니네 같은 새끼들은 망해야 돼. 시대 잘 태고 나가지고 어떻게 타이밍 좋게 인터넷 방송 택해갖고 호의호식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일하는 새끼, 코트야, 니가 성지고 나가지고 이거 아니면 니가 뭘로, 돈벌이 해갔냐, 너는 딱 그냥 몸 쓰는 일하고 힘든 일 하면서 하루하루 개같이 보냈을 텐데, 넌 참 운이 좋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부럽대. 그냥 그 정도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은 그냥 위로를 해줘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저 새끼한테 욕한 거는 팬가입을 안 한 게 좀 역겹다 이거지. 100원 한 푼도 쓰기 싫은가 봐요. 지금 지 수중에 이제 230 버는데 팬가입에 대해서는. 대학도 안 나오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아직 어리잖아. 힘내고 임마. 힘내고 임마. 일단은 전마한테 우리가 좀 저 관심 이제 그만 갖고. 야야야, 관심 주니까 폭주한다 랄프야. 저 새끼 내보내. 씨발, 좀 어느 정도 치고 빠지는 게 없네. 관심 주니까 아주 막 발악을 하네. 자, 내가 이래서 좀 개취급한다니까. 이래서 개취급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개취급을 하는 거야. 좀 수준 떨어지는 애들 좀 관심 가져주고 조금 이렇게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보듬어주면 나한테 글 이지라라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뭔가 사람 개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학습된 거야.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뭔가 좀 이런 나의 태도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런 나의 태도를 뭐라 해야지? 부정적 말고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냉소적이고 조금 맞아. 비관적이고 좀 염세적으로 이렇게 시니컬하게 대하는 이유는 학습된 거야. 학습된 거. 저 나이 때 저런 애들한테 학습된 거라 보니까 내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야. 예. 나도 처음엔 착했지. 그래, 너 20살이니? 아이고야, 대학교 이제 들어가니까 기분 좋겠네. MT도 가고 재밌게 즐기고 어머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해라. 그래, 자주 놀러와. 나도 처음엔 그랬다고. 근데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별별 인간 군상들을 마주하다 보니까 나도 약간 흑화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흑화한 거지. 좀 질려버린 거야. 무한 긍정이 좀 이렇게 솟으려면 나도 성격이 좀 약간 F가 좀 있어야 되는데, 완전 T 중에서도 CT라서 베일 듯한 그 금속 재질의 T라서 공감하기가 힘드네. 아, 좀 시켜서 먹어야겠다. 나 저거 좀 줘라. 나 약 안 먹었지? 먹었어요. 나 저거 좀 줘. 저 비타민. 바이타민 좀 줘라. 바이타민. 오케이. 아니, 뭐 안 먹은 거 같은데? 먹었어요. 먹는 거 네가 봤어? 제가 줬어. 그때 두 알 줬어? 하나 줬어요, 하나. 그 약 통에 들어 있는 거 저녁약이랑 바이타민이랑 같이 들어 있을 거야. 큰 거. 빨리 먹으면 되죠.
제가 줬잖아요. 형 일어났을 때 형 얼굴 완전 호빵맨 어. 돼가지고 어, 어. 눈 못 떠고 가만히 앉아 있을 어. 때 제가 줬잖아요. 어. 콘트님이 나는 솔로 보는 날까지 기다립니다. 아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저 그 일반인들이 주접 떨고 꼴값 떨고 육값 떨고 그 뭐 연예인이라도 된 것 마냥 걔 주접 떠는 그 꼴값 짜는 짓거리 하는 거 저는 못 봐요. 예. 그거 카메라 돌아가고 있는 거 이제 카메라 인식 다 하고 인지하면서 물론 자연스러운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거 다 인지하고 다 사람들 눈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다 어 쇼라고 생각을 해. 방송 쇼. 그거 보고 사람 분석하고 좋아하고 열광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공감 못 하겠어요. 그 재밌어서 본다고요? 제 취향은 아닙니다. 예. 제 취향은 아니고 아마 한 30, 40대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프로그램이긴 해요. 예. 보면은 마치 자기 모습 같기도 하고 그런 거 보느니 차라리 좀 더 정제되어 있는 연예인들이 더 재밌게 어떻게 하면 재밌게라도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관심 가져줄까 하면서 하는 차라리 관찰 예능이 더 낫겠어요. 나훈산이나 이런 게 더 낫지 어 일반인들 꼴값다는 거 못 보겠어요 저는. 예. 아. 아. 크루 생각 없냐고 크루 생각 없어요. 어떤 크루에서 저를 담을 수 있겠어요. 예? 그 방송인들마다 저마다의 어떤 내공이 있고 그게 있는데 누가 저를 담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이 토크력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크루에 없다고 봐요, 저는. 예, 힘들죠. 힘들죠. 예, 코드가 맞아야 뭐가 방송도 같이 하고 그럴 텐데. 힘들죠. 저같이 기세고, 저같이 말 잘하고, 저같이. 예. 사람 다루는 데 있어서 그게 있죠. 있는 사람은 그런데 못 들어가요. 아니, 도와달라는 데는 많았어요. 근데, 안 하죠, 제가. 예. 안 합니다. 어. 야, 개짜, 랄프야. 아우. 뭐 그렇게 많이 짜다고요? 짜. 밥을 하나 더 드릴까요? 형이 또 물. 많이 끓였어요. 그 방송에 부품으로 쓰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방송에 부품으로 쓰이고 싶지 않아. 아 좋다. 3분의 1컷만. 제가 여기 한 컵 있죠. 한 컵 다 넣었었어요. 됐어. 짜게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게 한 네 번 정도 끓이다 보니까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짜면 더 먹기 딱 좋아. 오케이. 아 진짜 이거 시중에서 파는 그런 꼬리곰탕의 느낌이 아니라 엄마가 직접 해준 거라서 개 맛있어. 아. 엄마한테도 어저께 그러니까 꼬리곰탕 먹으면서 전화했지. 엄마가 직접 먹는 거를 눈으로 목격하는 그 리액션이 최고긴 한데 그래도 전화해서 아유 엄마 뭘 그렇게 맛있게 했어요? 했지 내가. 이유는 나들의 리액션이 엄마가 또 이런 거 해놓은 그 저기가 있게 하는 거야. 여보세요? 엄마 바빠? 아니 안 바빠.
응, 처음에 이렇게 늦게 받았어? 어, 좀 얘기 중이어갖고. 아, 그래? 가게야? 어. 아, 이거 홍옥 기가 막히네. 어, 저거 잘하네. 뭐, 홍옥 이거를, 뭐, 저 원래 삭힌 거는 묻힌 게 아닌데. 약간 쿰쿰하니 그 냄새도 좋고, 진짜 그래? 머리가 엄청 늘었네, 엄마가. 약간 좀 짭짤하다 했는데. 어, 어 맛있어, 맛있어. 밥이랑 먹고 돼. 너무 괜찮아. 그리고, 국이, 이게 말이 안 되네. 고기 진짜 맛있네. 꼬리곰탕 그 네 주려고 했던 거야. 꼬리곰탕 어. 이게 그 안에 그 골수 같은 거 이렇게 막 안에서 어, 빠져나온 그 거 있다고. 그런 거. 어. 그게 너무 그 맛있다. 어. 맛있다 할 줄 알았어. 어, 엄청 맛있네. 토랑국은 안 먹었네? 토랑국은 이제 내일 먹어야지. 아, 토랑국은 이거 먹어. 맛있을 거야 토랑국도. 이렇게 리액션을 해줘야지 좋은 거지. 어, 난 모든 그 갤럭시 그거 해놨어. 자동 녹음? 이게 꼭 어떤 누군가를 공격하는 대상으로 쓰는 그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스케줄러라든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 내용들이라든지 정신없을 때 통화하다, 운전하다 통화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놓고 다시 들어보고 리딸하고, 그러고 이제 지울 것도 지우고 하는 거지. 녹취니 뭐니 이 지랄하는 새끼들은 사람 새끼들이 아니야. 대갈통이 또 전두엽이 또 튀겨져갖고 그 딱으로밖에 생각이 안 가는 거야. 병신 같은 새끼들. 에휴 씨발 한심한 이 인방충 새끼들이랑 있다 보니까 저런 새끼들 거르고 싶은데 씨발 또 방송 켜갖고 또 이렇게 인류애를 또 이렇게 어 잃는다. 엄마랑 통화하는데 녹취록이라고 하는 거 봐라. 개버러지 새끼들. 아이 저희는 장난이죠. 장난도 그런 말 하지마. 나이 살들 처먹고 병신들아. 그런 장난 칠 나이냐 너네가? 한심한 놈의 새끼들. 아휴 씨발 지겨워. 저런 새끼들은 어디서 씨발 바퀴벌레 알까듯이 자꾸 튀어나올까? 아니 내가 제재도 하고 방송 못 보게 나름대로 블랙도 걸고 떠나지를 못하는 거야 이 망령 같은 새끼들이. 이 내가 방송하는 이거 이 맛에 길들여져가지고 한심하다 한심해 개새끼들. 아유 제가 왜 근데 왜 그러냐면 인방이 좀 그런 것도 있고 하위 문화인 것도 좀 있고 또 이거 좀 과하게 즐기는 애들은 자아가 많이 없죠. 그런 애들도 많고. 그것도 사실 또 내 잘못도 있어요. 내가 저런 애들 만든 거예요. 급이 급행이라고. 그 나라의 국민은 그 나라의 정부와 맞먹는 똑같은 수준을 지닌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제가 저런 새끼들 만든 거죠. 도파민의 노예를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내가 좀 바뀌고 이제 조금 발전하고 그러면 따라와 줘야 되는데 따라오질 못하는 거죠. 가식적이다고 느끼고 뭔가 솔직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자꾸 상대방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굴어놓고 요즘 내 새끼들이 막 뭐 팩폭이니 뭐니 하잖아요. 팩트 이꼬르 무례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새끼들이 많아. 아우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내가 맞는 게 아니야. 원래 그런 애들이라고? 아니야. 조금 어리고 그러면은 흔들릴 수 있지.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은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잖아. 근데 애들이 미성년자 때 방송 보면서 내가 하는 욕들, 내가 하는 뭔가 공격적인 행동들, 컨텐츠들 속에서 자극적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걸로 좀 학습해서
나도 저렇게 재밌는 사람처럼 말해야지, 나도 저렇게 재밌는 사람처럼 해야지, 유쾌해야지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악영향 많이 끼친 것도 맞고. 아, 근데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저 카센터 같은 저런 개버러지 새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한테 하는 말인데 알아 처먹을 생각 안 하고 너 노잼인데? 이러고 있잖아 아직까지도. 네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게 재밌으니까 보는 거야 병신아. 응? 지겨워. 아우 지겨워. 내가 솔직한 말로 오늘 푸딩님이랑 노트북 아니었다? 저 두 명의 만개가 이렇게 방송에 띄워지지 않았다? 그럼 나 진짜 오늘 좀 빨리 그냥 하고 껐을 거야. 아우 지겨워. 아우 지겨워. 저런 꼴 내가 왜 보고 있어야 돼? 아우 지겨워. 끄자. 껐을 거야. 아, 네, 진짜, 음식을 진짜, 한 2년간 엄마랑, 2년 동안 엄마 음식 못 먹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키농어로 이것도 홍어무침하니까 또 기가 막히네. 콩콩한 냄새 올라오면서. 맛있어 맛있어. 꼬리곰탕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안에 있는 골수 같은 게 하나씩 있거든요. 이게 되게 뭔가 크리미하고 아, 그 이 냄새, 이 소 골수 냄새 이게 진짜 너무 좋아. 안에 미끌미끌하고 약간 좀 뭐 젤라틴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뭐 도가니나 뭐 스지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 정도의 텍스처는 아닌데 뭔가 이게 약간 이게 부드럽고 그냥 호로록 호로록 들어가는데 너무 이거 향이 너무 좋아. 이 꼬리 그 안에서 나온 골수들이 연골. 연골, 연골. 라이프도 먹었잖아, 어제. 맛있어요. 맛있지 않냐? 예. 보통 후추 넣어 먹는데 후추 안 넣어도 맛있어. 맞아요. 아. 너무 맛있다. 고기 반 국반이야 이거. 여기다 현미밥 하나 딱 말아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데 맛있네요. 아, 난 언제쯤 방송에서 욕을 안 할 수 있을까? 아, 진짜 항상 다짐하고 다짐해도 욕이 자동으로 나와. 욕을 진짜 안 하고 방송하고 싶은데 미치겠어 진짜. 뭐가 재밌어? 저런 애들 두드려 패는 게 뭐가 재밌어?
진짜 화목하게 하고 싶지 방송에서 자꾸 욕하면서 저런 애들 갖다가 방송 우스개 뗄감으로 쓰면서 하는 것도 싫어. 나는 진짜 평화주의자거든요. 욕 안 하고 싶어요. 너무 좋다. 크, 이거 홍어 왕건이 봐. 근데 이런 거 하나 먹을 때 좀 약간 마음에 그 준비를 하고 먹어야 돼. 상당히 콩콩하거든요. 물렁뼈 있지. 그게 아니라 홍어 무침이 이게. 내가 원래 엄마한테 엄마 홍어에다 좀 보내줘 그랬는데 가져가려고 하는 거 차일 피일 미루다가 이제 홍어 회 이거 냉장고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야 엄마? 그때 아니 이거 안 그래도 무치려고 삭힌 건데 무쳐도 돼? 괜찮을 거야. 그래서 거부감도 없을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무쳐줬는데 삭힌 홍어 무침은 난 살다 살다 처음 먹는데 이게 은근히 괜찮다니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무래도 그냥 홍어 회찐 그냥 생회 그 홍어 삭힌 회보다는 좀 냄새 덜하죠. 맛있어. 와, 근데 나 여경래 그 셰프 떨어질지는 처음 봤, 그 생각지도 못했다. 중식 50년 돼가 어떻게 철가방 요리사한테 발릴 수가 있냐? 안 보고 뭐 했냐? 화요일 날 나왔는데? 니 잘못이야, 임마. 재밌어. 그리고 다 겸손해.
선비 감수는 전부 무조건 받아들여. 그러니까 약간 좀 자의식 과잉인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은 다 떨어지더라 초반에. 그 잘생긴 고기로만 승부 본다는 그 아저씨 있잖아. 살다 살다 간이시도 안 하는 그 스테이크를 갖다가 다 맛있다고 해줬나 보지. 살면서 스테이크 쪽으로는 한 번도 누구한테 지적당해 본 적이 없었고 다 맛있다 그랬다고. 잘생겼으니까 맛있다 그러는 거지. 이참에 좀 느껴봐야지. 제목 이름이 뭐였더라? 닉네임이? 평가절하. 응. 평가절하가 아니라 평가정하기였어. 익힘이 덜하고 결론적으로 고기를 잘 못 껐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엄청 가서 우세만 당한 거야. 뭐 연애 프로그램 막 그런 데 나가고 요리사가 요리부터 잘해야지. 그러니까 하여간 옛날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 그쪽에서 약간 맹기용 셰프 같은 그런 냉부에서 뭐 꽁치에다가 뭐 가장 조합도 안 맞고 이번에 보니까 토마토랑 고등어랑 같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한 사람 있더만 그 사람 떨어졌던데. 토마토랑 고등어랑은 진짜 상극이야 상극.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고등어 먹고 그 다음에 토마토 한번 씹어 먹어봐. 비린내가 확 올라오지. 그런 저기도 모르고 어떻게 요리를 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1차에선 붙었는데 나 그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유비빔 아시는 좀 호감이지. 더 인플루언서 같은 그런 이상한 서바이벌 프로그램 보다가 이거 보니까 진짜 바로 갈아타게 되더라. 재밌더라. 볼 거 없어갖고 더 인플루언서 보는데 재미없더라. 이번 예고편은 먹방 유튜버들 갖다 막 하는 거. 근데 그럼 먹방 유튜버들 섭외해가지고 그 하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지 않나? 생 일반인도 있겠지만 맛 표현 잘하고 뭔가 그들이 하는 일 역할이 분명 있거든.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맛있게 하는 진짜 그 유명한 식당이 있고 일반인들이 있는데 SNS로 검색해갖고 이렇게 건너 뛰어갖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통로에도 그러고 여기 중간 다리에 항상 이 인플루언서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뭐 싫어하고 지랄 해봐야 부정 뿜어봐야 의미 없다. 성경 롱게스트 어떻게 생각하냐고? 성경 롱게스트가 뭐예요? 성경 롱게스트가 뭐지? 아니 나는 근데 이 요리사들 중에서도 뭔가 인성, 가게 운영, 뭐 아니면은 학폭, 개인사생활 뭐 이런 걸로 또 논란 있고 나락가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뭔가 있을 것 같아 나는. 아 최강록이랑 최강록이랑 싸운 사람 목소리 걸걸한 여자 말고 둘 다 개꼴배기 싫더라. 아 막 짜증나더만. 메시드 포테이토 지가 고생한 거 그거에 대해서만 이게 딱 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 자기가 고생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거기에 이제 기여도나 그거에 대해서만 있지. 어? 그 뭐냐 돼지고기 삶는 거 뭐지? 그 이름 그 요리 이름이? 간장에다가 DM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님 구독 9개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파육, 홍소육. 홍소육 소스 갖다가 이렇게 우러난 거 그거 갖다가 메시드에다 쫙 섞어갖고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갖고 버터도 넣고 해가지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밑에다 쫙 깔아주고 하는 건데 홍소육을 갖다가 거기 그 소스를 갖다가 그거를 했는데 그거 갖다가 맛이 있고 맛이 없고 그 전에 엄청 하지 말자고 하고 무슨 요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면서 자꾸 디벨롭 하냐. 어?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완성형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하면서 계속 디벨롭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막 그러더만. 자기 그게 너무 세드만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 이렇게 좀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게 맞지.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아 리조트 되는 거 맞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 뭐 그만큼 이제 중요하니까 그랬겠지. 막 나는 뭐 그렇게까지 막 그런 건 없더라고.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왜 이렇게 불편한 게 많아? 나는 그냥 그럭저럭 재밌게 봤는데,
근데 거기 나온 셰프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예약도 힘들걸요, 이제. 맨 처음에 가장,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저기, 파인다이닝이 바로 이제 모수가 될 것이고, 모수부터 차등순으로 계속 내려가겠지. 그러다가 이제 하도 갈 곳, 이제 다 예약이 꽉 차있고, 지겨우니까 이제 나중에 유비빔 씨한테 가겠지. 아휴, 갈 데도 없네. 자기야, 이번에 아무리 내가 웨이팅 뭐 예약을 해볼라 그래도 꽉 차서 안 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약하고 있나 봐. 옌병을. 어디 남았는데? 유비빔 아저씨 비빔밥집. 그래? 거기라도 가자. 그래서 가겠지. 그지. 근데 이제 또 심지어 이제 전주에서 아무래도 이미 명물인데 아들내미 이름도 유융합으로 만들어버린 광기의 끝판왕인데, 사실 또라이 셰프보다도 더 미친 광기가 바로 유비빔 아저씨야. 아들내미 이름을 융합으로 바꿨잖아, 19살 때. 그 놀림당하기 싫어갖고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기어코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차 한 대 사주면서 아들아 네 이름은 이제부터 융합이다. 나는 유비빔, 너는 유융합, 가자. 그러게 된 거야, 그 스토리가. 찐광기지. 유비빔 아저씨는 진짜 찐광기야, 찐광기. 쭉 옛날에 나왔던 생생정보통이라든지 이런 데 나왔을 때 좀 과한 컨셉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먹었지. 뭐야, 왜 굳이 저렇게까지? 아유, 방송 나가려고 별 노력 다 한다. 가게야, 홍보하려고 참 별지랄 다 한다.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근데 방송에 막상 나온 모습이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가 됐다. 10년 이상. 그 아저씨는 광기야, 광기. 우리나라가 참 어떻게 보면 그 식문화가 그렇게까지 막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각광받고 하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 냉부만 해도 그러니까 한 십몇 년밖에 안 됐어. 원래는 그냥 대충 때우고 먹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근데 이제 돈도 이제 나라가 좀 발전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막 바뀌더라고. 앞으로도 이제 다음 주면은 다 나오죠? 4화 다 공개돼가지고. 아니요. 왜? 10월 1일 날 3개 나오고 10월 8일 날 2개 나옵니다. 5개나 남았어? 그렇죠. 지금 7화까지 나왔으니까. 아. 9, 10, 11, 12니까. 두 번 더 나와? 네. 아이고야. 아이고야, 감질난다, 감질나. 옹졸하다, 옹졸해.